부드러운 종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남지방의 평진도 단체 대표님들과 평지도 안전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대도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시 제가 하는 설교 그냥 쉽게 잘 전할 수 있는 말씀들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평진도 단체 대표님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른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장로교 통합적 총회장을 지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교연 대표도 지냈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남매가 있는데 미국에 산대요. 미국에 사는데 둘 다 생각이 그렇게 다르대요. 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선거전 때 하나는 무조건 바이든이 돼야 된다. 하나는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집안 안에도 아내의 생각, 남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장로님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목사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참 그런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산 가서 기독교 지도자들 부산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여러 가지 교계 많은 일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단체 대표를 했는데 지금 그 단체 대표는 가까운 그런 교단의 총회장을 지는 분이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0월 27일 그 우리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 단체 이름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막 야단을 했다고 그냥 그래서 공주를 성명을 안 냈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도 총회장을 지낸 분들도 생각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그는 설교에도 조심스럽고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아예 그런 말을 갖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지난 8.15 행사도 두 군데서는 했죠. 예,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자가 극한적으로 대치하고 있고요. 갈등이 혼란이 이 나라에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뭐 큰일 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 즉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승리해야만 나라가 중심이 잡히고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나이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르고 뭐 너무 다 달라가지고요. 너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극단적인 혼란 상황을 진단하고 성도의 승리의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크게 두 가지로요. 하나는 현재 한국의 이 혼란과 대립을 야기한 논쟁들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로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 잘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논쟁만 이야기하자면 역사 논쟁이지요. 역사 논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 쪽, 쪽 분들 중심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건국일이 1919년 3월 1일 3.1절이 있었고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수립이 됐어요.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일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장은 1948년 8월 15일 광복, 그때는 45년에 광복이 됐고 48년 선거를 해가지고 50선거, 7월 17일 전쟁, 그리고 8월 15일 날 48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때를 건국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두 역사 논쟁이 계속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도를 건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은 주로 이제 좀 중공하고 북쪽하고 조금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절대로 북한이나 중공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8년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은 그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런지 좀 반공적인 그런 좀 사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를 건국을 하자는 쪽에서는 주로 반일, 반미를 많이 주장하고 48년도를 건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곳에서는 좀 반공적인 그는 성향이 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념 논쟁입니다. 이념 논쟁. 이는 좌우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3대 시민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1688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혁명입니다. 주로 그것은 맹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76년도 있었던 미국의 시민혁명입니다. 일종의 독립혁명이죠. 독립운동이죠. 그 다음에 1789년도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것도 시민혁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있던 독립 그 혁명운동과 1789년도 프랑스에 있었던 그 두 혁명이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자유로 자유를 얻겠다. 쟁취하고 권위적인 그는 그로부터 좀 벗어나겠다 하는 그는 정신들 바탕에 깔려있죠. 더더군다나 미국은 독립운동이니까요. 영국에로 벗어나고 싶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그 운동은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그 기초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같지요. 처음에 그 청교도 정신이 그 운동이든지 그 미국 사회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부르짖고 그 정치를 그걸 하면서도 그들은 이 그 하나님, 예, 정말 이 교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 정교 분리 돼서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입각해서 그 운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 뜻, 하나님은 살린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살린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운동 후로 미국의 노예 해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789년도 프랑스에 있던 것은 자유정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왕정이든지 귀족들이든지 또 그는 쪽하고 결탁해서 부패한 기독교의 단체, 기독교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자유를 쟁취한다는 점에서는 두 운동의 행위의 흐름이 같은데 미국은 하나님 인정하고 바탕에 인정하고 들어가고 프랑스 시민혁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일어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자유, 이것이 신앙의 자유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그쪽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혁명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 봄부터 5월까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68년도 일어났다고 해서 68혁명, 5월달 일어났다고 해서 5월혁명이라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자. 예를 들면 왜 남학생이 여학생 숙소에 못 가느냐, 모든 금지한 것을 금지하라. 예, 이런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 그 자유를 부르짖게 됩니다. 교회하고 관계없죠. 여기서는 종교 자유 하나님 이런 것보다도 인간, 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왜 제약이 있느냐? 모든 제약을 다 파야 된다. 그래서 군이 모든 군의를 부정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민주 이름으로, 예, 예, 그런 주장이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뭐가 나쁘냐? 예, 뭐 이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결국은 종교적인 흐름,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도 인간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중심. 예, 그래서 하나님 내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우리들이,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지상의 낙원을 건축하자. 그냥. 그래서 젊은 사람은요, 옛날에 봉건주의 사상에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을 받았고 억울함을 당했던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거기 그냥 열광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압질당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다 공평히 잘 살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점을 열광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흐름 또 그 속에서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생이든 뭐든 이런 것도 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 막느냐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논쟁이 있는데, 자, 그것은 파이 논쟁입니다. 파이 논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파이 이 논쟁은 파이 나누기 운동, 파이 키우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의 권리든 먹을 것든 이 모든 이 파이를 분수로 공평하게 분배하자. 똑같이 잘 살도록 분배하자. 저 욕을 강조하는 분배, 평등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또 파이 논쟁상 한 흐름은 파이 키우기입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해도 파이가 커져야 나눌 게 많지, 파이를 키우지 않고 나누려고만 하게 되면은 다 못 살게 된다. 자, 그는 이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서로 잘 살자는 데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파이를 나누는 데 관심이 더 많고 분배 쪽에 관심이 많고, 한쪽은 키우는 데 관심이 많다. 예. 목표는 다 서로 잘 살자는 거죠. 요거는 파이 논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 논쟁입니다. 자유 논쟁은 이미 만든 대로 모든 권위와 억압, 금주로부터 자유. 예,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부르짖는 쪽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도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행할 수 있는 것과 금지할 것을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따먹지 말아도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고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 동시에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따먹으면 너희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은 금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세상이 하늘 등지게 되고 세상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불행하게 된다. 동성애도 뭐가 나쁘냐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애기 낳는 것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도 지출되고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법으로 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걸 금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 허락한 것만 해야 되고 금한 것은 안 해야 된다 하는 흐름과, 뭐 하나님 뭐 금한 무슨 소용이냐, 우리 다 할 수 있지. 예. 그는 흐름의 그 논쟁입니다. 이는 각가지 논쟁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근원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던 전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은 따먹으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빨려 하늘에서 된다. 따먹어. 예.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뭐 제목 이런저런 논쟁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고 사람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 우리 힘으로 지장 나고 만드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예, 하나님 만보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 결국은 예, 불행하게 되고 못 살게 된다. 예,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다도 하나님 먼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이 먼저, 이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 무슨 뭐 하나님 소리하는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필요 없어. 우리 인간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그런 인권이 있어. 그런 자유가 보장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 근원적으로 가면 이 모든 싸움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이런 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 속에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참 우리가요 자나 우나 여나 야나 이런 것이 어느 쪽이 꼭 나쁘고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보도 필요하고 보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칼로 무배듯이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잡하게 다 예, 얽혀있고 어느 쪽이 좀 더 그 영향이 많으냐, 어느 쪽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냐, 그 흐름이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런 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별 문제예요. 믿는 사람은 예,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사든지 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도답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문제 하나는요, 늘 우리는 주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그 신앙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주겠다 하시면서 그를 갖다 극구 칭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제자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섰으니까 내가 이제 이때쯤 돼서는 내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으셨든지 처음으로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에 못 박혀 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를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 스승이 죽다니 그리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날 생각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듣자 말자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했는데 또 지금 베드로 한 말도
인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너희들 몰라라. 우리 믿는 사람 보고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하는 소리보다도 더 예, 듣기 급한 소리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너 그냥 인정사 보고도 없이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간 자로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믿는 자는 누구 편이냐, 누구한테 좋게 하느냐, 누굴 기분 좋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쪽 편 같으면 죽어도 그쪽 편이요. 그쪽 다 오른 거요. 그쪽 다 오라. 이쪽 편이면 이쪽이 다 오라. 상대편 말 안 들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끊임없는 예, 불필요한 것이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사실이냐, 이것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더더구나 공산주의에서는요, 예, 이 자기들의 그 뜻,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에 갇혀지는 것이 제대로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 같은 데서 공산 정부가 수립되고 혁명이 일어날 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공산주의 이 운동을 벌린 사람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상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확대 재생산하는 선전 선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살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예,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성전 우리들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내가 진보냐 보수냐 여냐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쪽에 속해 있어도 그쪽에 한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냐면은 NO. 네. 하나님 맞으면 YES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뜻,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아끼고 위하는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한 이 뜻을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예, 실패하게 됩니다. 또요 예, 우리가 이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 여도 필요하고 야도 필요합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도 필요합니다. 진보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보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얘가 다 나쁜 것도 야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정권도 밖에 가야 썩어짐을 예방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파이를 나누자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고
파리를 키우자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또 성경은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지혜를 갖다가 찾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를 들면 파인 논쟁에서도 볼 때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요 남에게서 탐내지 말아라. 네. 그 말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를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가진 자가 자기만 계속 가지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예,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흉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예.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안 되고 가진 자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부를 하든지 나라에서 세금으로 많이 거두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본인이 기부를 해서 만들든지 나라가 법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이 사회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때 양반상놈 있었고 지주계급의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계급들은 천석군 만석군이요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살아. 소장농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죽어 자기 조금 가지고 일 풀칠하고 늘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농지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공산주의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그 농지를 예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 그 다음에 배운 자, 그 다음에 가진 자입니다. 이 셋은 공산주의 혁명의 장애 요소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난 후에 북쪽에 있는 배운 사람, 크리스찬들, 지주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몰수를 한 겁니다. 그 속에는 원한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밤낮 소장농은 밤낮 소장만 해야 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는데 공짜로 그걸 갖다가 그냥 탈취하고 뺏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 예, 그걸 갖다가 사는 겁니다. 사들인 겁니다. 어떻게 사들였냐,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사 지어서 얼마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땅은 그 소장농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큰 갈등 없이 농지개혁 이루어진 겁니다. 법으로 강제로 빼앗는 거 하고, 예, 그리고 값이 싸지만은 그걸 주고 사는 거 하고, 주고 살 때는 예를 들자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충돌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갈등이 그렇게 많이 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쪽도 남쪽도 지주개혁이 없어지고 이 농지를 갖다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혼란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쪽이 누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옳겠느냐, 옳은 그 소리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분별을 얻도록,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늘 생각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내 이단이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이, 열매가 나쁘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는,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보고, 예,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면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험이 없고 그들이 한 말이 성취되지 못하면 그는 가짜다, 거짓 선자다, 그지.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를 늘 이것이 구해야 된다, 그지.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웠는데, 예, 열두 제자들이 처음에 다 예수 버리고 도망치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피곤하고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마음이 원치 않지만은, 예,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고기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떠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낳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벌려야 되고, 교회에서 개인도 더 기도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저는요, 그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 정부에서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리도록 한 때가 있었죠. 저는 그때 우리 교회들이 다 뭉쳐서 기도하면서 맞서야 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잘 된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없을수록 좋아요. 그때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서 우리를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은 기독교가 더 힘을 얻고 더 부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예배를 못 들어갈 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아니 나라에서 국민의 근거를 해서 못 들으려고 하는데 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는 핍박받을 때다.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후에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권사님과 그런 분들도 야 진짜 이것이 바른 거구나 그렇게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냐고 정부 방침 주는 대로 시킨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뭐 예배가 꼭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뭐 그렇게 들어도 온라인 들어도 되지 그러면서 교인마다 많은 교인수가 줄고 기독교가 얼마나 큰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이번에 27일날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겠다. 예배들을 기도하겠다. 저는 참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날 많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탓만 하고 정치가들 탓만 하고 여당 야당 탓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바로 붙들어주시고 바로 깨닫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힘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진 제자들 자기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아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사도 1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왔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으나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승리 비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써다가 성충만 받음으로 제자들은 다시 승리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힘있게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자충만입니다. 인성충만입니다. 이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충만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살려고 내 출세하려고 내 성공하려고 좀 그게 아닌데 싶어도 내가 그 편을 들어야 공천 받겠고 내 그 편을 들어야 내 잘 되겠으니까 신앙 양심을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예 15절부터 예 자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최재영, 우리 많이 들었죠? 목사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분이 어느 교단이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그분은 성령 충만 아니고 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관심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것 보세요. 죽인 데 관심 있어요. 가짜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벌 안 주고 뭐 자기가 뭐 청탁한 게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불 안 받고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청탁한 게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엮어가지고 불 주고 못 살게 하는데 관심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신학 중에서도 현대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신신학도 있고 혁명의 신학, 무슨 신학, 당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그분들 보면 그럽니다. 예, 그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났구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잡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아니까. 예. 차별 금지법 뭐가 나쁘냐? 동성애 뭐가 나쁘냐? 동성 결혼이 뭐가 나쁘냐? 예? 하나님 말씀 관계 없는 소리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쪽에다가 마음을 주고 그쪽 편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 충만하게 되고 예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이성 인성에만 충만하고 그걸 강조하다가 결국 객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아무리 멀 것이 없는 광야라도 건널 수 없는 홍해라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깹시다. 예, 세상이 어느 여당이 야당이 진보가 보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좀 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합시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목표를 세우고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실패한다고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듯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죽은 날 쫓아지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는 자기 희생입니다. 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살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는 별개의 문제고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찾아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서라도 결국 하나님 은혜로 멋지게 승리하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